자, 양손고기 3는요, 이렇게 잡혔을 때, 예. 안세진이 2번 발로 들어오세요, 가운데. 양손 잡고, 아, 이렇게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 뒤로 넘어가면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네. 다시 한 번. 7번 발이거든요. 그래서 7번 발 네 번 해서, 마무리는, 1번 발로 감아주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터널 발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영상 쓰시면 안 돼요. 사막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여성분이 돌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음을 할 수 있어요. 꼭 명심하시고요. 3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성. 돌아서,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자를 좀 보시면 좋아요. 아이컨택, 아이컨택. 근데 저는 잘 못해요. 근데 아이컨택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요. 차라리 기술 좀 못 쓰시더라도 아이컨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번 발로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1번 발로. 그래서 마무리는 터널 발, 안세진 6번 발. 올리지 말라 그랬죠? 허접스럽다고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음 동작을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양손고기 3는 마주 보고 이렇게 여기서 아이컨트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남성분들이 그 정도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이컨택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마무리가 1번 발이에요. 1번 발 1번 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6번 발로 터널 발로 해서 이렇게 틀어줘야 된다. 그래서 올리지 말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누가 배웠냐면 안세진이 배웠다고 저 욕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괜히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저 욕먹이지 마시고 그래서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줘서 이렇게 취미 끝나갑니다. 자, 다음 영상 양손고기 4에서 뵙겠습니다.